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전두환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정작 첫 재판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참석하지 않은 건데 사법부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전두환. 헬기 사격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따라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정작 첫 재판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굳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률에서 출석 의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아전 인수격 법해석에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이 항소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건 이건 이 재판과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우롱하는. 전두환 불출석으로 연기된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전두환이 예고대로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런 전두환의 태도에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조차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은 5.18 역사의 현장을 차례차례 들렀습니다.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옛 전남도청, 민주성회가 열렸던 도청 앞 분수대, 그리고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묘지까지. 초선 의원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5월 광주의 희생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서 당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광주 시민과 역사에 사죄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은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를 찾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국민의 힘의 변화와 또 쇄신의 의지를 직접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선이라는 한계 때문에 방문과 경청, 전달 외에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낯선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나마라도 없었던 때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의 뿌리가 전두환의 민정당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대선을 앞둔 이벤트로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 75년 만에 경찰 행정도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에 집중돼 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여성 청소년과 교통, 생활안전 등 지역 밀착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장에 두는 제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광주지검이 협업하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보호에 특화된 정책을 펼친다면 광주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 치안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자치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도 하고 감찰과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어 자치경찰제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시민 위주의 어떤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과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복되는 임무가 많아 업무 분장에 있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치경찰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아주 지금 애매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전문성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결국 얼마나 지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냐가 제도 성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오늘 하루 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첨단 고등학교 선생님의 접촉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50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 2명 등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개편안을 여수와 고흥을 제외하고 오는 23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이 오는 14일까지 3일 더 연장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성덕고 학생들의 집단 확진 여파로 원격 수업에 들어간 89개 인근 학교 가운데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7곳은 오는 14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71개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내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고 12일부터는 등교 수업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인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최근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꼴찌 추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즌 초반 힘을 냈던 불펜진이 부진하고 타선 부진도 이어지면서 시즌 초반 순위 경쟁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기아를 지탱했던 불펜의 힘이 부쩍 떨어졌습니다. 최근 4연패 기간 동안 팽팽한 승부에서 불펜이 무너지면서 추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잦은 등판으로 인해 우려됐던 불펜진의 과부하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안 그래도 허약한 타선은 최영우와 이창진 등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힘이 더 떨어졌습니다. 타자들이 득점권에서 번번이 범타로 물러나며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대체 선수들 역시 제 몫을 못해줘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를 모두 내준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13승 17패로 공동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꼴찌 롯데와는 한 게임 차. 올 시즌 주말과 휴일 치러진 12경기를 모두 내줬고 홈 승률이 원정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약점입니다. 4호 선발 찾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타선 역시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진의 힘도 떨어지면서 기아가 시즌 초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일곱 번째 여자 프로배구단을 새로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이 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광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페퍼저축은행의 본사가 성남에 있는 점을 감안해 홈경기의 70%는 광주에서 나머지 30%는 성남에서 치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3일쯤 페퍼저축은행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넉 달째 전국 평균과 6대 광역시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8.4를 기록해 전달보다 0.45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폭은 0.71, 6대 광역시 평균 상승폭은 0.84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연말 한 차례 반짝 상승세를 보인 뒤 올해 들어서는 넉 달 연속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 국립대 교수가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나야 마사히로 전 국립 아이치 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미쓰비시 측에 편지를 보내 한국 고등학생 상당수는 교과서를 통해 일본 양심 세력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이 파렴치한 전범기업이라는 것을 역사 시간에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잘못했으니 사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5.18 지방공휴일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5월 18일만큼은 광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5월의 아픔을 되새기고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